아주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되든지 인간을 많이 거느리는 이런 사주가 됩니다. 뱀의 머리. 예.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 또 좋은 띠로 뽑아주신 띠 중에 우리 뱀띠분들 뽑아주셨잖아요. 아. 네, 뱀띠분들. 그래서 어떤 뱀띠분들의 전체적인 아 뱀띠. 뱀띠들은 저기 머리가 상당히 좋죠. 아주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되든지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렇게 진로를 갈 수가 있는데 공부를 못한 사람은 사주팔자가 좀 남다르다고 표현을 하겠어요. 인간을 많이 거느리는 이런 사주가 됩니다. 뱀의 머리. 예. 그리고 잔머리도 좀 많이 굴릴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. 나이대별 한번 여쭤볼게요. 예. 이제 21세 뱀띠분들 아주 좋은 나이인데 21세 뱀띠분들 선생님 보셨을 때 올해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? 21세 뱀띠 올해 운이 괜찮죠? 공부를 하면 할수록에 머리에 쏙쏙 박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요. 사람을 인도를 하고 끌고 다녀야지 그냥 다른 걸 하면은 좋지를 않아요. 그리고 올해 삼재가 걸려 있어서 아주 건강들은 조심해야 되고 사고 수는 조심해야 돼. 그러면 시험은 이런 것도 좋아요? 네, 그런 거는 좋아요. 하는 대로 머리에 베끼게 돼 있어요. 우와, 좋네요.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33세 되시는 뱀띠분들인데 이분들은 좀 취업이라든지 직장 이쪽으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 양반들도 취업 문제도 괜찮고 직장 문제도 괜찮습니다.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없고요. 이 33세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좀 걸려 있어서 가다가도 좀 불이끼가 걸리는 이런 입장적인 면이 많겠어요. 이 33세 분들 중에서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이직제의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삐그덕대는 직장에서 삐그덕대는 일이 많죠. 그러면 이직을 제의가 온다면 가는 게 좋을까요? 가는 게 좋아요. 가는 게 좋아요. 예. 이동수가 많이 변사가 있지. 그리고 33세라는 나이는 어떻게 보면 또 결혼하기도 좋은 나이잖아요. 그렇죠. 올해 좀 결혼 운은 좀 있어요? 올해 결혼 운이 있어요. 결혼? 예, 결혼 운은 있어요. 결혼 운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좀 삐그덕대는 면이 많으니까 잠시 쉬는 게 좋아. 집에서 차라리 혼자서 직장보다는 혼자서 움직이는 게 낫고 삼재가 끼어있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라 아주 기승을 해요.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45세 뱀띠분들이에요. 45세. 네. 괜찮아요 양반들. 이 양반들이 하루계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. 초년에 좀 일찍 저기 했으면 연예인 쪽으로 빠지면 좋고 했는데 그런 거를 못 썩이면은 이 술 장사, 술집 이런 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. 그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올해 좀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? 괜찮아요. 예. 그쪽으로 종사를 하신다면은 올해 괜찮아요. 괜찮다. 예, 그 양반들. 그다음 이제 57세 뱀띠분들인데 57세면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떻게 이제 뭐 퇴직을 준비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. 예. 그 사람들 사주는 뱀띠 사주들은 사주가 좀 그렇죠.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나와서도 놀지 않아요. 뭐를 움직여도 움직여요. 퇴직을 하고 뭐 자기 사업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분들 있다면은 좋아요. 괜찮다. 네.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이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몸이 배가지고 놀지 않아요. 나와도 놀면 더 힘들어. 뭔가 머리를 쓰고 이렇게 머리를 서로 받고 말이야 뭘 고민을 해도 고민을 해야지 뭘 추진을 해도 추진을 해야지 그냥 못 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9세 뱀띠인데 이 나이 때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년 준비를 해야 될 나이겠죠. 노년 준비가 이미 돼 있겠죠. 아, 그렇죠. 예. 이제는 뭐 자리도 잡아놨고 이러니까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이런 시점이 왔다고 봐요.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? 건강 조심이지 뭐. 건강 조심해야 된다. 즐기려면 건강해야지.